요추뼈가 찌그러지면서 위쪽에 있는 흉추뼈가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척추가 전반적으로 구부러진 상태다. 근력이 이제 키워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굽었을 때 생기는 허리의 그런 피로감이라든지 만성 통증이 좀 나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찌그러진 척추를 펼 수는 없지만 운동으로 자세를 회복시켜 보기로 했다. 먼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두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온다.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편 다리에 올려 당긴다. 둘, 셋, 넷. 이렇게 말면서 올라가시면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허리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그렇죠. 너무 안 올리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는다. 코어 근육 자체가 꽉 기둥을 잡아주고 있어야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유격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둥을 꽉 조아줘야지 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 기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모든 동작은 5초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을 여기서 하고 가면요. 갈 때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날아가실 것 같아요. 요통 환자들에게 안정화 운동과 스트레칭의 효과를 연구한 한 논문을 살펴보면 환자에게 6주간 운동을 실시하게 한 결과 근력이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옥화 씨는 4주간의 운동 치료 후 굽어있던 척추가 눈에 띄게 펴졌는데 요추의 굽은 정도를 나타내는 요추 전만각이 정상 부근으로 회복됐고 경추수선과 천추와의 거리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허리를 어떤 식으로 힘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그런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전만각을 유지해서 몸의 균형을 올바르게 해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다. 척추의 양옆을 따라 길쭉하게 뻗어 있는 척추 기립근,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장요근, 그리고 뒤쪽의 엉덩이 근육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허리에서 등에 걸쳐 있는 광배근과 등 윗부분의 승모근 역시 척추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근육이다. 척추 질환에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척추의 불안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절의 불안정성. 분절이 약해서 흔들리면서 그 디스크에 변성이 생기고 자꾸만 흔들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인대도 자꾸만 더 많이 상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척추 질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척추를 잘 펴줄 수 있는 항상 이제 일정한 전망각을 유지게 할 수 있게 하는 근육이 제일 중요하고 척추 주변 근육들을 키워주는 것이 척추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한 강지연 씨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운동 치료를 받은 표옥화 씨. 두 사람과 함께 척추 근육 강화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다. 똑같이 골반 접어서 인사. 똑같이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그대로 상체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굿모닝 자세.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인사하는 것처럼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편다. 오픈 의자 엉덩이 많이 늘려서 여기 막 안으로 나와요. 다음은 플랭크 동작인데 허리 질환 환자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벤치를 이용한다. 기립근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안전근들, 속에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근육까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 정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 역시 벤치를 이용해 의자에 앉는 자세로 마무리한다. 인사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죠.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뒤에 깊숙이 앉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여기 살짝 폈다가 엉덩이가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건강할수록 허리에 자극이 부담이 훨씬 덜 갈 거예요. 이번에는 척추를 잡아주는 등 근육 운동. 먼저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굽히면서 탄력 밴드를 아래로 당긴다. 다음은 서 있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아래로 당긴다.